국립중앙박물관의 이건희 컬렉션 전시, 어느 수집가의 초대가 연일 화제입니다. 기증 1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미술 입문자에게도 쉬운 열린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협력으로 근현대미술까지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도 하죠.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는 이름처럼 문과 마당을 지나는 것으로 전시는 시작됩니다. 집으로 들어서면 소방과 다과상이 차려진 공간과 그와 마주한 동자석으로 꾸며진 정원이 눈에 들어오죠. 전시의 도입을 지나면서 가족의 공간, 취향의 공간과 수집의 공간, 모네의 수련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현대미술관 소장품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권진규는 한국 근현대 조각가로 붉은색 테라코타로 된 흉상이 대표작으로 불립니다. 최근에 기증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리기도 했죠. 박수근은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 잘 어울리는 어머니나 아기를 돌보는 여성을 자주 그렸습니다. 독특한 질감과 가족이라는 소재는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박수근 역시 직전에 작품 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시가 있었던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수집은 서로 연결되기 마련인데요. 책가도는 취향과 수집이라는 키워드에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올릴 수 있는 다보격이라는 가구에 비롯되었지만 유난히 책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조선식으로 그려진 장르입니다. 이러한 책가의 형태를 본떠 케이스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에 놓인 오브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가도와 책가를 펼쳐둔 곁에는 책을 펼 수 있는 서안을 비롯해 목가구들을 두어 마치 하나의 방처럼 꾸몄습니다. 방에서 다시 나오면 현대에 이르러 감상의 대상이 된 달 항아리와 김한기의 달 항아리 그림이 매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김한기는 점으로 채워진 전면 점화로도 유명하지만 달 항아리를 그린 그림이 더 친숙하기도 합니다. 달 항아리까지 보고 나면 조금 전 틈으로 살짝 엿보았던 수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련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을 담은 연작의 하나로 모네가 그린 서양 근대기 작품이지만 수집가 방에 초대받았다는 기획 아래 정원의 연못처럼 녹아들었습니다. 연못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수집품을 늘어놓을 순서인데요. 이곳은 조선시대 산수화부터 근현대 풍경화까지 자연을 담은 그림과 자연을 다루어 만들어낸 물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는 지금의 모임 사진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즉 관리들이나 동문이 모인 모습을 산수 속에 그린 것으로 조선 중기부터 성행하였죠. 개회도에서 조금씩 볼 수 있는 실제 경치는 조선 후기의 실경 선수화로서 화풍 내에서 자리 잡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윤재웅의 두단봉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산수는 회화 작품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가 볼록한 이 병의 이름은 떡매병인데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려진 부분을 돌려보면 저 멀리 성과 달이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고 이건희 컬렉션 기증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인왕 제색도는 인왕산의 물안개가 걷힌 모습을 산허리를 물안개가 감싼 장관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5월 31일 이후에는 계절에 맞추어 차례로 바뀔 예정이라고 했으니 지금은 추성부도가 이 자리에 걸려있겠네요. 조선시대 산수화에 미처 다 담기지 못했던 여러 풍경은 근현대로 접어들며 작가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에 머물렀던 이중섭은 섭섬이 보이는 풍경을 따스한 색채로 화폭에 담았죠. 그 옆에는 유영국의 기하학적인 산도 전시되었는데 이중섭의 그림과 색, 형태, 구상과 추상이라는 여러 지점에서 대비됩니다. 앞에서도 떡매병처럼 틈틈이 도자기가 전시되었지만 여기에는 아예 흙을 다루는 지혜라는 이름을 붙여 한 섹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 스펙트럼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그뿐만 아니라 토기부터 청자, 백자로 향하는 기술적인 발전과 시대의 미감으로 나타난 장식을 개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을 다루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은 도자만이 아니죠.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신구로 잘 만들어진 금은부터 각종 기물의 재료가 된 청동철까지 펼쳐진 유물들을 통해서 재질의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집품을 소개하면서 비어있던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전시실은 인간에 대한 탐색이란 이름으로 꾸려졌어요. 그렇게 이곳에서는 불교 유물들을 대거 만나볼 수 있답니다. 수월관음도도 그중 하나인데요. 방가부좌를 취한 수월관음이 보타락가산에 앉아 선재동자를 내려다보는 그림이죠. 이와 관련한 설명은 상단의 카드를 따라가 보시기를 추천해드리며 7월부터는 천수관음도로 교체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불화와 함께 대표적인 불교 공예의 하나인 범종도 놓였는데요. 코리안벨이라는 호칭을 얻은 범종은 그 소리를 통해 번뇌를 없앤다고 하죠. 인간의 탐색이라는 키워드에
사람 자신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불교를 지나서는 초상화와 인물화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그림은 평생도입니다. 평생도는 보통 이상적인 사대부의 일생을 그리지만 이 작품은 초상화로 이름난 채용신의 일생을 마치 영웅처럼 그리고 있어 특별합니다. 앞서서는 정근대의 유물들이 줄을 이루었다면 뒷부분에는 그보다도 현대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김정숙은 한국 근현대 조각가 중 한 명으로 그의 비상은 새의 모양에서 출발해 V자에 가깝게 추상화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전시의 마무리는 백남준이 맡았는데요. 잘 알려졌듯 TV 브라운관을 활용해 비디오 아트를 개척함으로써 동시대 미술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송출되는 화면과 TV라는 본체 모두가 재료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둘러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에디터는 기증 당시에 열린 전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컬렉션을 펼쳐둔 자리로서 다채로운 작품들을 두루 만나볼 수 있어서 즐거웠답니다. 8월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예매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본 후에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